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관망세로 출발했으나 현대차그룹이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 5천억 원의 한전부지를 낙찰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 기업들의 주가 낙폭이 커지면서 우리 지수의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로 인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사그라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주말을 앞두고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오늘은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글로벌 빅 이벤트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하나는 어제 나온 FOMC 정례회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아침 마감된 스코틀랜드 주민투표였는데요. 스코틀랜드 투표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이고 현재는 거의 반대쪽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면요. 시장은 스코틀랜드 우려보다는 FOMC의 훈풍을 즐겼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영국과 미국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글로벌 이벤트에 따른 해외 시장의 반응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FOMC부터 살펴본다면요. 시장에 대해서 뭐 친절한 어떤 중앙은행의 스탠스 여전합니다. 한마디로 성명서나 그리고 FOMC 위원들이 제시한 향후 기준금리 어떤 예상 경로를 점으로 표시한 그런 도표들을 본다면은 기준금리가 이제 좀 더, 이런 시기에 오를 수 있는 그 가능성에다가 FOMC 위원들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의 기본적인 톤이나 특히나 기자회견 과정을 통해서 제니 옐런 의장은, 시장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네들 뒤에는 우리가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 던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뭐 하루 정도 더 지나고 나서 거기에다가 미국의 경제 지표까지 또 좋은 지표가 이렇게 받쳐주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고요. 과연 이제 이것이 우리 국내 증시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오늘 뚜껑이 한번 열려봐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현대 자동차 것만 하더라도 어제 정확하게 시장이 참 그 뭐랄까요? 예상했던 그 부지 매입 낙찰가보다 더 썼다 싶은 정도 그만큼 이제 현대차 시가총액이 날아가는 그런 정확한 어떤 가격 메커니즘을 갖다 이렇게 시장이 과시했는데 오늘이야 뭐 바깥에 전반적인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다 좋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증시의 이 별 재미없는 모습 그리고 뭐 요즘 이렇게 종목하시는 분들은 지수 안 보신 지 오래됐습니다만 특히 이렇게 코스피가 우리 증시 전반의 분위기라다가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야 과거 북아일랜드도 마찬가지 영국 연방으로부터 한번 벗어나볼까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또 주민투표도 있었습니다만 부결됐고요. 이게 무슨 뭐 하다못해 7-3 내지 8-2 정도로 독립하고자 하는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여론이 확실하다면은 이게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아주 박빙에 51-49, 이쪽이 51, 저쪽이 51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빙이었고 설령 이것이 그 가능성은 떨어집니다만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워낙 박빙이라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출구조사 결과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냥 남는 쪽이 아닐까. 단 현재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자치정부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겠죠. 그만큼 자신들의 입지가 더 강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스코틀랜드는 뭐 대충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향후 스페인 내의 그 카탈로냐 지방이나 이탈리아 지방, 북부 지방 그리고 또 이 벨기에 쪽의 플랑드르 지역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유럽 내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분리주의 운동 그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뭐 시장에 대세를 줄 만한 그런 변수라고는 보기가 힘드네요. 네, 이렇게 FMC와 스코틀랜드 이벤트를 마친 상황인데요. 앞으로 달러와 방향성과 환율 변동성을 좀 잦아들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9월 들어서는요. 원화와 엔화가 함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4분기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지도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뭐 달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유로나 엔, 파운드 같은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강세가 강해졌고 조금 시차를 두고 호주 달러, 뭐 브라질 해약, 캐나다 달러 등등에서 원자재 통화 내지 이머징 통화들에 대해서도 달러가 강세를 보여왔는데 특히 FMC가 있었던 그날은 뭐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FMC에 대한 해석이 미 국채 시장이나 외환 시장은 그래도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쪽에 방점을 찍었다고 한다면은 증시는 그거보다는 좀 더 완화적으로 이렇게 FMC나 옐런 의장의 의견을 갖다가 기자회견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는 결국 그동안 가파르게 달려왔던 그 단기적인 기술적 부담 이것을 갖다가 이겨내지 못하고 달러가 약세로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엔화는 여전히 달러나 유로 대비 엔화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달러엔 환율은 지금도 여전히 108엔대 후반이죠. 그동안 올라오는 과정에서 달러엔 환율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105엔대 초반 뭐 한 105.30, 40 어라운드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크리티컬한 레벨이었는데요. 이 레벨이 열리면서 지금 순식간에 108엔대 후반까지 왔고 지금 기술적으로 또 짚어지는 다음 타겟은 110 내지 111엔 정도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달러원 환율과 달러엔 환율의 공조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지난주 이렇게 금통위에서 우리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적으로 엔원 환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들의 수출 기업들의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 대비 즉 엔화의 약세로 인한 그 경쟁력 약화를 갖다 우려한다 하는 부분을 언급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실제 짐작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확인은 안 되는 일입니다만 당국 또한 이 100엔당 한 960원 내지 950원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삼아서 조금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역내외 딜러들 또한 엔원 환율 그쪽 레벨에 맞춘 달러엔과 동조된 그런 롱플레이 쇼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당분간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이 달러엔 환율 오른 것에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밤사이 NDF 시세가 현물 대비 뭐 이런 남짓 오르는 이런 모습은 유로, 파운드 등등에서 모든 통화들에 대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달러의 환율이 오르는 엔화 약세 때문에 우리 서울에서도 조금 더 환율이 올라야겠다 하는 걸 반영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40선에 머물러 있는데요. 글로벌 이벤트가 종료됐지만 그 영향력이 과연 우리 시장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의문입니다. 박스피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로 시장에 임하면 좋을까요? 우리 시장 참 재미없습니다. 참 재미없는 것이 코스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2030 내지 2020포인트의 지지력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까지 이렇게 몰고 가고자 하는 세력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위쪽으로 이제 상승 탄력이 이제 둔화됐다는 것이죠. 그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전반적인 이른바 롱숏에 굉장히 젖어 있습니다. 좀 올라왔다 싶으면 팔고, 좀 밀렸다 싶으면 사고 하는 그런, 흐름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글쎄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기 경제팀이 출범한 후에 최경환 부총리가 굉장히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간다는 것이 부총리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경제라는 것이 이른바
외신에서조차 초이노믹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상 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국회에서 아무것도 통과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른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입법부가 지금 뭐 아무 때나 잠자는 국회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 그렇다면 뭐 몇 년도가 되었건 그런 잠자는 국회라는 기사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관도 아니고 국회가요. 계속 잠만 잔다 하는 이런 흐름 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우리 사회에 곳곳에 있는 어떤 좀 이 고쳐나가야 할 부분, 혁신해야 될 부분들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큰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정체 국민에 머물러 있는 남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통화전쟁 내지는 환율전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국면까지 왔는 와중에서 각자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른바 걸린 궁핍화 나는 살고 너는 좀 힘들어져라 하는 이런 정책을 과시하는 와중에 우리는 조금 이렇게 뒤처져 있고 한 발 늦게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그걸 또 시장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이 업계에 진짜 엄청난 영웅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정치하시고 정책 집행하시는 분 가운데 영웅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네요. 영웅을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상로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관심주가 있으셨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관심주였는데요. 어제 고가 기준으로 38,150원을 찍고 약 3%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지만 목표가인 5%에는 도달하지 못해서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전체 승률은 24승 19무 11패이신데요.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참. 2%가 모자라서. 네, 항상 그 5% 어려워요. 네. 어렵고. 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렵습니다. 자, 근데 어려운 거를 해내야 되죠.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AS부터 조금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뭐 어느 정도 팁을 조금 드린다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못 올라가는 이유가, 신용 물량이 좀 많이 잡혀있죠. 신용 물량이 지금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종목에는 신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신용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 조금 더디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여전히 이런 자, 요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저가는 올려주고 있는 상태고,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손바뀜을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죠. 양매수가 말고 손바뀜, 손이 바뀌는 과정, 그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자, 어때요? 손 바뀌는 과정이 보이십니까? 자, 앞서서 이 부분도 좀 볼게요. 자, 왜 구태여 이렇게 매수를 할 것 같으면 왜 팔고 나갔을까?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더 잡아야 됩니다. 자, 이 포인트 정확하게 또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국내에 이제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한전부지 현대차가 자, 생각도 못했습니다. 10조라는 돈을 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건물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 건물이 걸어서 올라갈까요? 걸어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 건물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때 내년과 상반기 그런 내년 후반기 어떻게 이제 준공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엘리베이터는 그러면 LG 오티스가 쓰겠습니까? 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화 설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설업황의 활황성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금 주가 자체는 37,250원입니다. 자, 2013년만 하더라도 이 주가는 118,468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요번 주 안에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제가 아침 이 이상로 한방 시간에만 해서 세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 번 다 무승부였습니다. 자, 그 정도로 상당히 이게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수익을 안 내게끔 상당히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런 3% 5%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대 엘리베이터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분명히 큰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근데 바닥권을 이렇게 확인해주고 업황까지 살아난다면 저는 지금 주가는 너무나 싸다. 그래서 한번 현대 엘리베이터 강력하게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2%가 부족한 현대 엘리베이터의 ES였고요.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제1 기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1 기획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개인 물량입니다. 아, 개인의 신용 물량 이 종목도 조금 많아요. 그래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어차피 갈 종목은 간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신용 물량 이제 곧 없어지리라 그렇게 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기획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제일기획이 어떤 기업이죠? 뭐 하는 기업입니까? 자, 제일기획은 광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광고 마케팅을 담당하죠. 2분기까지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습니다. 자, 나빴다는 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나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광고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광고 마케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죠. 자, 지금 삼성전자의 2분기까지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재고 3분기, 4분기 올해 안에 다 털어내야 돼요. 지금 갤럭시 시리즈 말고 갤럭시에 대한 아류작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갤럭시 알파, 갤럭시 엣지, 갤럭시 윈. 네? 그런 부분 자체는 뭡니까? 부품은 똑같이 쓰되 기존에 이런 라인, 갤럭시 시리즈의 라인보다는 조금은 보급형으로 바꿔서 간다는 거죠. 재고를 좀 더 빠르게 팔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봤을 때 주가 추이 자체는 당연히 광고를 많이 해야 되겠고 제일기획은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광고 지수가 상당히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8월 달까지에 우리가 광고 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 광고가 많이 이제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서 광고를 내고 싶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 때는 100 이상이고 내기가 힘들어진다. 심리적인 감축 사태를 나타내면 그때는 100 이하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금 광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일기획의 지금 주가는 상당히 싸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는 겁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다음에는 제가 그림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기관의 순매수, 외국인의 순매수 보이고요. 하단에 이제 거래량이 보입니다. 아, 참, 고점. 자, 28,600원대 두 번의 쌍봉이죠. 자, 낙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 위에. 낙타가 한 마리 있고 난 다음에 주가 또다시 한번 빠졌다, 그죠? 자, 밑에 저가에서도, 저가에서도 지금 쌍봉이 나타나죠. 자, 고점에서 쌍봉이 나타나는 종목군은 저가에서도 쌍바닥이 나타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고가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나는 종목은 저가에서 다시 삼중천정이, 삼중바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투매가 일어났던 과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투매가. 자, 이 자리가 같이 보이시나요? 자, 이 자리가 보이십니까? 자, 이 자리를 시청자님이 발견하셨다면 저와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투매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이 구간에 거래량이 줄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투매가 일어나고 거래량이 또다시 크게 줍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다시 거래량이 들리고 그리고 또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이미 어느 정도의 매직 구간은 확보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매에 그런 원인은 뭐였냐? 자, 기관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매수를 했던 게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다시 시장을 똑같은 포인트에 들 때 기관이 들어왔어요. 맞죠? 외국인 빠져나갔습니다. 아, 누구의 물량으로 손바뀜이 이루어졌죠? 바로 기관의 손바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팔았던 물량에 비해서 지금 산 물량이 아직까지 너무나 적습니다. 맞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들어올릴 때 이번에 또 누가 들어왔습니까? 기관이 들어오고 외국인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 다시 기관이 들어오고 외국인 빠져나갔습니다. 누구의 물량이죠? 지금은 이제 기관의 물량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 자리를 기점으로
매도세가 출회가 딱 되는 날이 가장 저가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종목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미 시세는 붙었습니다. 이미 시세는 붙었는데 이제 쉬었다 가느냐 아니면 그냥 달려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네? 그 차이고요.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자체는 자, 고가 요 가격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게임의 룰이 뭡니까? 바로 플러스 5%죠. 자, 시초가 매매하시면 되고요. 23,700원 저렴합니다. 싸게 살 수 있어요. 23,700원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2,500원으로 러프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가격 꼭 명심하시고 개인의 물량이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용 쓰시면 안 되고요. 미수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종목은 괜찮은데 이 종목은 안 됩니다. 우리가 본연의 금액대로만 꼭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제일 기회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2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 자체가 좀 오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뭐 코스피 시장이 뭐 빠졌다라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시나 2시쯤 발표 나올 거라고 합니다. 영국, 이제 뭐, 독립, 이런 부분들이 스코틀랜드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끝난다라면은, 이제는 뭐 해외 이슈는, 당분간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까지는 뭐 국내 증시, 이번 주까지는 해외 증시 움직임이 좀 보여줬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박스권 하단 혹은 중단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말에 추격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중립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그 점은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어저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하면서 약간 이틀 만에 혹은 3일 만에 V자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570포인트 후반대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은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관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 오늘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개장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0.3%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2050포인트, 55포인트대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0일은 딱 걸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20일선하고 5일선 사이에서의 그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움직일지 아니면 뭐 그저께처럼 상당히 예상하지 못했던 강세가 나오면서 돌파할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본다고 한다면은 이동평균선에 위치하고 최근 8월달서부터 고점대를 이어갔을 때 저항대하고 좀 만나는 위치이기 때문에 고점은 새로 또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580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고 올해 연중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에 더 끌고 가는지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570포인트대 이상에서는 어떤 양봉이 나오면서 움직이기보다는 갭상승을 동반하고 난 다음에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는 것을 자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점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차트를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선물 베이시스 동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서부터 베이시스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포인트대로 선물 베이시스가 회복을 했다는 부분들은 비록 어저께 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고 선물을 중심해서 강한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프로그램 매수를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세 베이시스 정상적인 1.89포인트 대에서의 베이시스가 유지가 되는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다만 선물 미결제 동향이 거의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선물 미결제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을 좀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상당히 최근에 환율 자체가 좀 강한 모습을 띄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04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1040원을 조금 빨리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일정 부분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면은 뭐 수출주들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우려감이 조금 감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또 그 환율 한차선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가 또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30원 중반에서의 그 지지력 테스트를 하면서 안정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면은 의외로 환율적인 부분들이 또 시장을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수급적으로 좀 안 좋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69% 하락한 16,177.94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0.83%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0.51%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1%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신한지주는 오늘 소폭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2%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삼성생명은 플러스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1% 넘게 마이너스 영역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동서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강한 모습이네요. 1.7%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CJ오쇼핑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E&M은 오늘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근원 의원님.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건설이 좀 강하네요. 건설, 은행, 증권, 그다음에 철강, 전기전자, 종이목재, 기계, 금융 이런 순으로 좀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일단 뭐 건설은 뭐 중소형 다 대형도 좋고요. 일단 금호산업이 예, 상한가로 좀 직행을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GS건설, 현대산업, 남광토건 대림산업, 현대건설, 그리고 한신공용 3호, 경남기업, 예, 일성건설, 화성산업, 코론글로벌, 태영건설.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오늘은 좀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섹터가 좀 강한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은행이 좀 강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우증권, 메리츠중공증권, 교보증권,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NH농협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유진투자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부국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기대감이 있었던 철강주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양금속, 현대 BNG 스틸, 문배철강, 현대철강, 남산 알루미늄, 신화실업, 서원, 그리고 한일철강, 동부제철, 동양철강, 그리고 현대하이스코, 동양강철, 이구산업, 포스코 이런 종목들 1% 넘는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IT도 좀 그나마 강한 상승세를 좀 연출하려는 모습인데요. 넥솔론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탄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트론, 대동전자, 삼영전자, 대한전선, 경인전자, 그리고 일진디스플레이, 자화전자, 쿠쿠전자, 이수페타시스, 한국단자, 대원전선 같은 종목들이 1% 넘는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목재도 오늘 좀 강하게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대형포장이 5%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로 모나리자, 한솔, 아트원재지, KGP, 한국재지, 무림 PMP, 한솔재지, 한창재지, 수출포장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계 쪽은 대동공업, 두산중공업, 포스코플랜테, 그리고 한라피스 대형공정, 두산엔진, 3ETHK, 두산인프라코,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종목들이 상위권에 좀 포진되어 있다 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중소형주를 좀 살펴보면 오늘 뭐 디지털 컨텐츠가 역시 단연 가장 돋보이고요. 인터넷, IT 소프트웨어, 유통, 통신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정보기기, 종이목재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역시나 게임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오늘 뭐 네오위즈 게임즈가 9%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엘토즈 소프트, 엠게임, 네오위즈 인터넷, 드래곤플라이, 한빛 소프트, 웹젯, 조이맥스, 게임빌, 썬데이 토즈, 조이시티, 컴투스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IDN, 그리고 다음 KINX, 가비아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IT 소프트웨어 쪽도 뭐 갤럭시아 컴즈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네오위즈 게임즈, 아까 말씀드렸고 M게임, 포인트아이, 그냥 여기에도 이 콘텐츠 특히나 게임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 상위권은 다 게임주들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통신 서비스 쪽에는 나이스 정보통신, 인포뱅크, 한국전자금융, SK 브로드밴드, KLA 전파기지국 같은 종목들이 상승폭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수급이 썩 좋다라고 말하기가 그쵸. 힘든 개인만 상황인데, 많이 사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만 많이 사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 산다고 해서 뭐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움직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이나 외국인에 좀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외국인들이 보신다면 어저께 1000억이 넘는 매도, 조금 9월 11일 이후부터 보신다면 약간 간헐적인 매도가 나오다가 중간중간 1000억 가까운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도 본다면은 조금은 좋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래도 그저께는 한 6,500계약 정도 선물이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안심을 했습니다만 어저께 그것을 뛰어넘는 7,500계약 가까운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좋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 쪽으로도 그래서 수급적으로 그렇게 좋게 말하기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보시면 외국인이 거의 200억 가까운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쪽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뭐 건설업하고 금융업도 좀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운송장비하고 전기가스업은 엄청나게 좀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좀 크게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가스업이 약간의 차익성 매물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시장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 그림 1원 2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현재 환율은 미국 조기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달러의 강세 영향으로 1원 20전으로 1043원 60전을 시작하여서 현재는 레벨을 소폭 내리며 1043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장에서 엔화는 108엔 후반대까지 고점을 높이는 등 약세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어제 국내 외환시장 후 예정되어 있었던 BOJ 구로다 총재의 발언 영향으로 추가 약세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미국 경제정책과 일본 경제정책이 엇갈리면서 최근 약세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유로화 후 FOMC 발표 후 달러의 약세 흐름에서 반등에 성공하며 강세 흐름을 보였으나 엔화는 달러화의 약세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엔화 약세 영향으로 뉴욕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NDF는 소폭 상승하여 1046원 35전에 최종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서울안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여도 1원 40전 정도 상승 마감한 수준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국내 정책 이슈로 인한 달러원 상승 쪽에 무게를 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달러엔 상승에 따른 국내 엔원 재정확률의 하락 부담으로 인한 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매도 심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경기 부양과 미국 정부의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렇다 할 조정 흐름도 보이지 않고 엔화는 약세 흐름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하여 엔원 재정확률이 1090원대까지 하락하며 당국의 경계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제 외환당국은 구두개입과 실개입을 통해 달러원 환율을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방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아시아 시장에서 엔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당국의 경계감이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하여 롱플레이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져 레벨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력한 저항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1050원 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세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제 글로벌 달러 강세에도 1040원 초중반대에서 내고 유입이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고 은행 거래 중심으로 한 이실현 물량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도 상승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 결과 장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 30분에서 3시 5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긴 하였으나 독립 결과 발표에 따른 국내 외환 글로벌 달러 움직임은 예의주시할 것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 결과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외환시장 예상 레인지는 1040원에서 48원 사이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전부지를 10조 5천억 원에 낙찰받았다는 소식에 하락했던 현대기아차가 급락 후에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살펴봐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한국전력입니다. 본사 부지 매각에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갤럭시아컴즈는 조현준 효성 사장의 지분 확대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며 상한가가 거래되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어제 뭐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이 한전 부지 매각 매입과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일단 뭐 현대차 그룹 3인방이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세 종목 모두 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한국전력의 서울 삼성동 부지 매입에 10조 5,500억을 써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감정가가 3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감정가 대비해서 거의 뭐 3배가 넘는 금액을 써서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비싸게 좀 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예상을 했을 때는 한 5조 원 수준 정도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뭐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으로 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 매입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좀 주가 약세로 좀 이어졌고요. 작년에 이 컨소시엄 참여사인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의 영업이익 합계가 144조, 거기 대비해서 뭐 큰 어떤 포션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상반기 말 3사의 현금 보유고가 12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일단 재무적인 부담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충분히 3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들이 좀 강하게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어제는 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기술적인 반발 매수 이 정도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뭐 기관의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죠. 보증금은 납부했고 잔금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매수가 대비해서 그 개발을 했을 때 누리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중장기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현대차도 그간 사업을 영위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뭐 아무 생각 없이 부지를 매입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투입된 비용 대비 수익을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고 뭐 앞으로 최근에 또 원엔 환율 문제 이 부분 때문에 또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죠. 엔저가 뭐 지속이 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이 수출주들 특히나 자동차 업종에 좀 타격이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위기론들이 슬슬 고개를 좀 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엔화가 좀 이 약세 그러니까 사실 달러와 대비해서 이 아시아 통화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찰나에 유독 엔화만 좀 달러와 대비해서 좀 약세를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주가는 일단 낙폭과대에 의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반대죠.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어제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부지 매각 차익 이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잘 나왔다. 그러니까 잘 팔았다라는 얘기고요. 이 부지 매각으로 발생하는 차익은 이 부가가치세 1조 550억, 장부금액 2조 원을 제외한 한 7조 4,880억 정도니까 7조 5천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 내년 한 4분기에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현금 확보를 좀 가져가게 되면서 일단은 굉장히 좀 실적적으로 점프업되는 외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지 매각을 굉장히 좀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들, 탄탄한 경영 이 실적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52주 신고가가 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제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한전이 가지고 있는 부지 매각보다는 철저하게 이제 다시금 실적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전 부지 매각과 관련된 이슈로 지금 한국전력을 사시는 거는 좀 병폐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좀 실적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한국전력이 최근에 이 수출주들이 안 좋은 반면에 오히려 수입 그러니까 원재료를 수입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이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인데 비용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환율적으로 좀 생기면서 이 실적이 또 사이드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 그리고 모멘텀들이 많이 가지고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갤럭시아컴즈인데 이 조현준 사장 지분 확대 때문에 또 오늘은 상한가로 좀 가는 모습인데 이 조현준 사장이 갤럭시아컴즈 지분을 3% 정도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주주인 조현주 효성 사장이
106만 5,953주, 지분율로는 3.09%인데 이 비율을 매입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이 3.09%가 더해져서 조현준 사장 갤럭시가 컴즈 지분율은 31.93%에서 35.02%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효성이 좀 갤럭시아 그룹을 지속적으로 좀 지원한다,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웬만큼 이 상한 돌파는 다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더 상승폭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전고점이 돌파되면 또 한 번 어떤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근거를 좀 제시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신규 매수가 아닌 보유하신 분들의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산업입니다. 한전부지 매각 수혜 분석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베이직하우스입니다. 450억 규모 투자 유치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오텍인데요. 튜닝 시장 확대 수혜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현대산업이 그 한전부지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냐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현대산업이 그 삼성동 그 일대에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약 한 5,562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750평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을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부가액이 600억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할인율을 67%를 적용하면은 2,450억 정도 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어떤 개발에 따른, 그리고 한 뭐 50에서 0% 정도 적용을 한다라면 뭐 3,600억에서 한 7,300억 가까이, 최대 뭐 7,300억 정도의 차익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땅을 개발을 해서 뭐 팔았을 때 전제가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어떤 크게 적용될 건 없죠. 근데 어찌됐든 개발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충분히 최근에 좀 모멘텀이 좀 부족했던 상황에서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뉴스거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뭐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6만 5천원대 매물대를 일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에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요. 6만 5천원이 안착이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베이직하우스가 홍콩 법인 TBH 글로벌 리미티드라는 자회사의 지분 10%를 매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체 금 규모는 453억 정도 되고요. 매수 주체는 골드만삭스 인베스트먼트 홀딩스하고 커넥트 임프루먼트라고 두 개 업체라고 하는데, 최근에 베이직하우스가 조금 뭐라 그럴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안 좋았다가 8월달 들어서는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뭐 그냥 가설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지금 나온 뉴스는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베이직하우스의 그 추정 실적이라든지 전망을 본다라면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8월 달 이후에 뭐 어떤 뉴스거리 없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갖다 붙여진 게 상반기에 안 좋았지만 하반기 때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뉴스거리였거든요. 근데 과연 그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뉴스거리만으로 주가 30% 정도 올라오기에는 쉽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미 어떤 지분 매각이라는 게 뭐 갑자기 어저께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하면서 내일 지분 내가 매각할 테니까 당신들 사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겠죠.
벌써 그 전에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이 이미 알게 모르게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거리로 주가가 올라온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투자금 450억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만은 주가 상승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확인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택이 그 튜닝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가까운 미국 같은 경우는 2012년 기준으로 튜닝 시장이 한 100조 원이었다고 하고요. 이것이 지금도 연산 5% 정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현재 5천억 정도 규모로 상당히 약한 편이고 이런 것이 이제 작년 올해 이제 정부가 규제 개혁 철폐 이런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자동차 튜닝 시장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예소가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뭐 오택 같은 경우는 특수차량 전문 업체로서 뭐 빌트업이라든지 이런 제작 튜닝 이런 쪽에 좀 강한 기술력 갖고 있는데. 글쎄요, 뭐, 시장 절대 확대가 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수혜가 주가에 뭐, 당장 일괄적으로 반영되기보다는, 이제 그 얼마나 커지는지, 또 실적 개선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이런 뉴스거리로 주가가 올랐다 떨어지는 급등락 장세를 많이 연출했기 때문에, 현재 나온 뉴스가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는 점,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차익성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의 그 매물대가 악성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7,200원, 300원 안착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S건설입니다. 해외 리스크 완화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금호타이어는 지분 12% 블록될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로라입니다. 한전부지 개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GS건설이 해외 리스크 완화 그리고 해외 수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어닝 쇼크를 불러일으켰던 해외 쪽의 저가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해외 쪽의 저가 수주와 관련되어 있던 실적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해외 부문도 좋은 조건으로 다양한 이 섹터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 실적 수주를 좀 올리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보고가 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어닝 쇼크로 인해서 해외 수주 활동이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 다른 업체들보다는 이 GS건설은 빨리 좀 타개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예, 가장 중요했던 유상증자 그리고 대규모 해외 선수금 자산 매각 등 이런 부분들이 좀 유동성이 대폭 보강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재무적인 개선도 좀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착공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고전했던 주택 부문 역시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좀 제시되면서 오늘 주가 강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앞자리가 4자가 좀 찍혀야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볍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만원 선까지 복귀를 하느냐 아니면 38,000원이 지속적인 상단 저항으로 작용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박스권으로 가느냐 상승으로 돌리느냐 이 부분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와 오늘 흐름으로 좀 봤을 때는 38,000원을 강하게 뚫어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주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이 38,000원을 강하게 좀 돌파를 시켜야지 그래야 4만원대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이 좀 선행이 되어야 이 GS건설의 이 주가가 가볍게 좀 탄력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에 대한 여파 때문에 좀 약세가 나오고 있다는데
예, 전일의 산업은행 등 8개 채권단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주식 1761만 주, 전체 비율에서는 한 11.9% 정도 되는데, 이게 블록딜이 됐죠. 블록딜이란 것은 시간 외 대량 매매라고 해서 이 장이 끝난 후 또는 시작하기 전에 이 대량의 거래를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주당 가격이 1,465원에서 1,040원 정도 되는 규모로 종가 기준 대비해서 4%에서 9%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블록딜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블록딜 이후에 초기에 좀 매물 출회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됐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잠재적인 오버행 이슈가 거의 다 해소됐다 라는 의견을 두 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장 초반에는 좀 빠졌다가 오늘 다시 양봉으로 좀 돌리는 모습인데, 일단 뭐 오늘 거래가 좀 동반이 되면서 일단 뭐 매물 출회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000원이 좀 상단 저항인 모습, 12,000원을 돌파해내야 가볍게 좀 매물들을 소화하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블록딜을 하면 주가가 좀 이 지지부진하게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전 부지 개발 기대감, 이 부분이 또 오늘 제시가 되는데, 왜 이 오로라가 한전 부지 개발의 수혜냐? 이 오로라가 강남구 대치동에 오로라 월드 빌딩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으로 구분을 하면 대치동인데, 이 한전 부지 삼성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전 부지가 개발이 되면 곁다리로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고, 최근에 또 이 로보카 폴리라고 하는 이 국산 애니메이션, 이 로이 비주얼과 EBS가 공동 제작한 건데, 중국 CCTV와 협력해서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오로라가 로보카 폴리의 캐릭터 인형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슈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봉이 굉장히 좀 매매하기 힘든 봉이긴 한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저가에 좀 돌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신규 매수를 해서 그렇게 매력은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호산업입니다. 채권단 지분 매각 추진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OCI 머티리얼즈는 3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7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노스는 중국 진출 기대감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금호산업이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채권단 지분 매각,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M&A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아웃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경영이 정상화됐으니까 매각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주인을 찾자라는 운동을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채무가 4조 원이었던 회사가 지금 한 4,500억대로 많이 줄었고 경영도 정상화됐다는 부분들을 긍정적 평가를 하고 M&A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M&A가 잘 될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종목이 뭐 연이 상한가를 갈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주가가 상한가를 계속 기록한다면 비싸기 때문에 누가 인수할 가능성이 적겠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 약간 불확실한 뉴스가 좀 많다라는 부분들은 확인하면서 끊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매수하기 쉽진 않을 텐데요. 상한가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혹은 뭐 다음 주 월요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OCI가 OCI 머티리얼즈죠. 우리 OCI 머티리얼즈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혹은 지난 주서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모노실린이 아직 지금 생산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NFC 물질에 대한 가격 상승, 뭐 아무래도 이제 뭐 LCD 시장의 매출 증가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다만 어제 오늘 보신다면 윗꼬리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익성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다는 거 보신다면은,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하시기 좀 부담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오히려 48,000원 초반에서 지지업으로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노스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루필터가 중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매출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노스가 이제 블루 필터를 월 한 1200만 개 정도,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블루 필터가 뭐냐면은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서 이제 작동을 할 때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그 제품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00만 개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 한 600에서 700만 개 정도 판매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1200만 개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매출이 한 650억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4, 50% 정도 매출 증가를 보여줄 수 있는 뉴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동안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죠. 작년부터 뭐 보시면은 뭐 2만 1000원 같은 종목이 지금 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이제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저항대 매물을 돌파가 쉽지 않다. 오늘도 만 원에 대한 저항대에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착안하신다라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10,500원 전후로 해서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접근하시자. 그렇다면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타계 유청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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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혜승 차장님입니다. 주말을 앞둔 현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용훈 팀장님입니다. 스코틀랜드 투표 결과에 따른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박스권 상단 상승 추세다. 내수주 중심의 매매와 경기 민감주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상은 대리님입니다. 우려감에 매수했다면 이제는 비중 조절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현재 뭐 외국인은 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 지수는 한 11포인트 올라서 2059포인트 정도 와 있습니다. 뭐 어저께 MSCI 지수는 마이너스 0.81% 하락을 했고요.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23%포인트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스코틀랜드 리스크가 오늘 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좀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코틀랜드 투표가 1시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시에는 좀 1시경에는 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고 금리 스코틀랜드 독립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저는 전체적인 증시 전반의 분위기는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하락장에서 저의 투자 전략이 분할 매수였다면 이제는 좀 서서히 이익을 향유하면서 수확에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엔달러 환율이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코스피를 압박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어제 현대차 그룹 네, 그런 한전부지 입찰에 따른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낸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현대차가 그렇게 빠졌지만 내수주라든지 섬유, 의복 등의 그런 코스피 섹터들은 좀 좋은 수익률을 냈다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코스닥 또한 어느 정도 좀 목에 차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뭐 급하게 매도할 이유는 없지만 좀 서서히 좀 이익이 난 종목을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익은 좀 지속적으로 향유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개선주라든지 내수주, 터널란드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상승을 좀 누리시면서 분할 매도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포트폴리오는 아직까지 뭐 섬유 의복 계속 갈 것 같고요. 증권, 건설, 기계, 철강, 운송, 미디어, 배당주는 나머지는 유지를 하고요. 금주 실적 개선 추천주는 뭐 저는 이건산업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 뭐 합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당사의 실질적인 모멘텀은 지금 해외 쪽에 있고요.
해외 쪽에 심어놓은 나무, 조림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나무들을 16년 동안 길러왔고 그 나무들을 이제 조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연도부터 좀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주가 수준은 16,750원이라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면 한 16,000원 초반대에 한번 매수를 해보셔서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까지 소개를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장장 저가 매수로 5장 역전을 노려본 신한 역전의 명수 예병구 매수입니다. 자, 장이 빠르게 지금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기획 3천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정책 이슈가 재부각이 될 것이고 중국 내에 지방 정부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도 드렸었고요. 월요일 날 그다음에 내수 불황형 흑자 구조가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흑자긴 흑자인데 불황이 돼서 흑자예요. 수입이 적고 수출이 수입이 적어서 흑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경기 진작화 되면서 수출도 많이 되고 수입도 많이 되면서 흑자 구조로 개선을 해 나간다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2030포인트 부근이었는데 2050포인트 위로까지의 빠른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것이 또 시장의 앞으로 추세상의 관건이 될 것이다는 얘기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매매하기가 좀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화요일 날이었죠. 간다 확 간다 요 시장에서는 제가 문화 컨텐츠 산업 지원 육성 정책 수혜를 좀 얘기 드리면서 애니메이션 관련주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육성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 사업 등 이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자 애니메이션 관련주들 짚어드렸는데요. 지금 애니메이션 관련주 보면 레드로버가 참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레드로버 그 다음에 오로라 그죠? 계속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손오공 역시 마찬가지죠. 대원미디어 오늘 금일은 좀 소폭 조정입니다만 결국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섹터라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이었죠. 제가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께 철강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또 새로운 주도주가 될 섹터다. 즉 포스코라든가 철강 그러니까 원가 인하 그다음에 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철강 중국 내 철강 생산량의 어떤 생산량의 감소고 그다음에 또 새로 생산량이 감소가 되면서 결국은 한국의 질 좋은 철강 제품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성장성이 부각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얘기를 드린 게 있죠. 바로 이 철강주들 전체가 업황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권 역에서 머물렀어요. 이제 업황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철강의 어떤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수혜를 볼 것이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52주 신고가 지금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고요. 현대제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현대제철이 현대자동차발 악재로 인해서 조금 빠졌습니다만 금일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현대하이스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하이스코도 전일 현대발 악재와 함께 빠졌는데 좀 오르고 있는 NI스틸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 잘 오르고 있죠. 그죠? 금강철강도 지금 며칠 이내로 계속 조금 바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주철강 역시 전일 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그러니까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목요일날
좀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드렸고요. 한국 주철가는 또 그거하고 상관도 있어요. 싱크홀. 지금 싱크홀하고도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주철간에, 자회사가 엠프라니가 있죠. 그죠? 그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죠? 요새 화장품 회사 잘 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일이죠.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차이나 디스카운트, 중국 관련주,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국내 상장 중국 관련주,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된다.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웨이포트라든가, 완리, 요런 부분들이 좀, 완리가, 여전히 좀 강한 모습도 어제 전일 강하게 올랐죠. 그죠? 완리가 좀 강하게 올랐고 웨이포트 전일 말씀드리자마자 좀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웨이포트도 지금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고 차이나 하우란 오늘 좀 강합니다. 그죠? 차이나 하우란, 차이나 그레이트, 그 다음에 CKH, SNC 엔진그룹 역시 모두 다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타이밍 싸움이에요. 그죠?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타이밍 싸움인데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전일 현대차발 악재가 좀 터졌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많이 밀렸는데요. 결국은 또 2060선 부근으로의 안착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총 대형 종목들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도 굉장히 크게 밀렸고 지금 150만 원대에서 120만 원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2050선 부근을 위를 지금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동차 대형 자동차주 현대차 아시죠? 그죠? 현대차도 지금 22만원, 3만원 이쯤에서 부근에 머물다가 지금 전일 20만원 밑을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대형 종목군들이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는 2060선 부근에 지금 있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장을 막연히 꺼지는 장이다. 자, 지금부터 추세 하락이다라고 보는 건 여러분들 너무 과한 표현이에요. 하방의 추세가 맞다라는 것도 과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형 시총 상위주들이 이만큼 빠졌는데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와도 종합주가지수는 크게 올라옵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크게 빠졌습니다만 지금 결국은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면서 자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다시 2060선의 회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 자, 이거 시총 대형주들, 즉 종합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이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시장은 더 떨어뜨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참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밑으로 하방으로 자꾸 본다면 눈이 자꾸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늘 평정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되며 그 객관적인 자세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두게 되면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 기사만 읽게 됩니다. 이걸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해석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은 시장은 여전히 지금 상승 가닥 속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 분명히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강한 상승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명확한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얘기들 제가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예사단이 내일 출격을 하는데요. 토요일날 내일이죠. 오후 2시입니다. 바로 강남에서 하는데요. 동부 금융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문의전화는 1577-7451번이고 참가비는 무료라는 거 참고 많이 하시고요. 자, 제가 전일 어제 보니까 이제 서울경제TV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앱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검색에 들어가서 샘플러스를 검색을 하시면 서울경제TV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새롭게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예사단의 정재훈 멘토께서 무료 공개 방송을 또 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또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뭐 시장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는 2059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579포인트에서 상승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